세트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아, 첫 번째 커튼콜 장면이었는데 네. 어, 김한선 씨가 오페라에서 빵 터졌잖아요. 근데 계속 정답! 정답! 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연극이 끝난 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네요. 뭐였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정답! 손에 손잡고 하늘로 귀 어쨌든 어, 오늘 이진관, 김한선, 김재희 특집입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어, 저희 대학교 직속 선배인 우리 김승욱 씨한테 네. 혹시 탐나는 선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로봇 청소기. 자, 이번에 그러면 로봇 청소기입니다. 힌트 주세요. 주소 SES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사진입니다. 정답. 정답 이진관 씨 외쳤습니다. 이진관 씨입니다. 잠시만요. 미스터 미스터. 아니에요. 귀에 업고 있긴 귀엽고요. 조세호입니다. 여자 여자 여자. 오, 어머, 아~ 세상에. 비슷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했어?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어렵구나.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힌트 봅시다. 정답 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답! 오징어. 자, 김승욱 씨. 하나, 둘, 셋. 울릉도 트위스트. 정답! 나오세요. 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성공! 성공이에요. 어?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바가지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형님 지금 화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여러 개를 갖다 댈까봐요. 바가지 가도 되는 거예요? 두 분이요? 네. 아니 아니 한 팀에서? 이 코너는요? 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 아니 저기요 이거 한 팀이 선물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진관 씨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루카 끝내기 전에 한 명 패고 SBS 안 나오십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진관 씨 네. 그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 운동 좋아하죠. 이게 스마트워치라는 건데요. 네. 이 시계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랑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러니까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문자 확인까지 왔고 가능합니다. 문자 어. 확인 가능합니다. 자 야. 힌트 주세요. 주세요. 저게 수선화과의 식물이래요. 근데 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답. 정답 김재희 씨. 자 이걸 맞춘다면 거의 예예 예. 천재죠. 김재희 씨 할게요. 못다 핑크타종이. 아닙니다. 정답. 한민관 일이야. 찔레꽃 아닙니다. 두 팀 기회 없어요. 자 계속 힌트 보시죠. 저 식물이요 귀차니즘. 전 진짜 모르겠다 이거 나도. 야 저러고 TV를 봐. 첫 번째 봐? 힌트가 가수 이름 것 같은 식물이었어요. 자 마지막 다음 힌트 문제 아 다음 힌트에선 정답 나옵니다. 이 노래요 이 노래요. 정답 신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정답 나오세요.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축하드립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문줄 아니에요. 아, 난 이름이 그치? 네 문줄 아니에요. 야 그걸 몰랐네. 예예 예, 저희 몰랐죠. 그것만 알았더라도. 네. 자 이제 어, 완선현이 왜 이렇게 자꾸 화보를 찍어요 거기서. 나와요. 레이나. 저기 아주머니. 저 탄다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탄다는 거. 공기로 튀기는 거고. 아니 아니 우리 김한선 씨가 또 탐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탐나요.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갑니다. 힌트 주세요. 이것도 어렵네. 핑크렛 라이벌인가 봐요. 어 그러면은 그분들의 노래인 거죠. 그 중에 정답! 정답! 자, 김한선 씨입니다. SES SES겠죠. 김한선 탈락! 아? 어, 정답!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김재희 씨입니다. Dream come true. 어머! 정답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시작.
드림 컴